와이프랑 못 갔던 출렁다리를 다시 왔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휴장인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 위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시는 분들 있어서 일단 올라가고 있기는 한데 출렁다리를 남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하고 있다고. 강아지가 하고 있다 그런 줄 알았네. 외국인도 왔는데 못 보고 가겠네. 산책하다 가야지 뭐. 어, 귀여워. 훌렁다리는 직접 못 갈 것 같고 상인분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어디 가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기찻길인가 봐. 정말 치고는 없는 것 같아. 여기가 외국인한테 유명한 아라 런닝맨 나와서 외국인들이 많이 나오나 보다. 많이 오나 보다. 거리가 안 써 있어. 어? 이거 여기 보이는 화면은 당연히 이렇게 보는 거지. 그 마이크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원래 입장료가 3,000원이네. 그걸로 저기서 사 먹을 수 있어. 아, 팔 떨려. 아, 진짜. 사지 말래도. 그 물 들어가지 말라고 입구에 써 있었잖아. 수질 관리 때문에 들어가지 말라고 써 있었잖아. 원래는 여기서 물놀이를 하나 봐. 딱 안전지역까지 딱 이렇게 해놨네. 오! 들고 있어봐. 여기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 멀리는 봤는데 통통 못 치네. 이리 봐봐. 야. 오. 잘 됐어. 찍혔나? 찍혔겠지? 여기가 자전거 타는 사람들한테도 유명한가 봐. 왜? 자전거 타는 사람 많잖아. 형이 같이 사람이 없다. 앉아서 여기 바로 보고 있는 것도 좋네. 여기로 가는 건데 못 가나? 아니 몇 미터인지가 궁금해. 7장이에요.
네. 여기서 원래 올라가면은 얼마나 걸어가요? 여기서 거리상으로는 출렁다리 게이트 앞까지 500m고요. 계단이 578계단 있어요. 이런 나무 데크 계단이. 아이고 아쉽네. 그거 기한 없죠? 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로 와. 일로 와. 그치? 이렇게 하면 찍었어. 자리? 나오지. 그거면 다 나와. 됐어. 어이. 떨어진 육수만 나있는 거야. 물고기 없나? 다 나와? 다 나오지. 풀어닦지 못하네. 너도 아마추어잖아. 나 이제 프로지. 뭐가 프로야? 아까 인터뷰 하는 거 봤어? 뭐가? 계단 개수랑 얼마나 걸리는지 내가 인터뷰했잖아. 이게 인터뷰야? 인터뷰지.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하고 알 수 있잖아. 지금 오는 동안 계속 출렁다리가 얼마나 걸어가야 되는지를 몰랐잖아. 저기 봐. 멋있지? 나 올라. 오늘 밤 너에게 보여줄 게 있어. 나이트 쇼. 여기 보이시죠? 와, 진짜 멋있다. 오. 가까이서 보니까 멋있다. 여기서 물놀이 하면 대박이겠다. 오, 좋네. 빨리 와. 올라와. 너도 찍어줘? 이거 봐. 어우, 멋있네. 이거 캡처하면 될 것 같아. 어? 오. 나오는 거야?